어쩜 저렇게 똑똑할까? 부모가 머리가 좋나? 좋은 머리 갖고 태어났나 보다. 너도 자식 있었으면 진짜 똑똑할 텐데. 아 진짜? 아 또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야? 아 왜? 너 영어도 잘하지, 돈도 잘 버지, 이렇게 이쁜데. 아휴 결혼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. 아유 진짜 누가 보면 우리 엄마인 줄 알겠다. 엄청 그런가? 친한 사이인가 봐요. 네, 그런가 봐요. 아 이웃 사촌이신데. 근데 완벽하신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네요. 다녀왔어?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. 넌 주말에 맨날 책만 보고 데이트도 안 해? 데이트는 무슨? 아유, 너 나이 들면 후회한다. 그러지 말고. 아우 됐네요. 난 그냥 혼자가 편해. 너 우리 수호 어때? 수호라면 그 언니 남동생? 오. 막둥이 남동생?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호랑 너랑 은근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. 아니 뭐 내 동생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. 아 직업도 본 듯하지, 성격 좋지, 외모도 뭐 그 정도면은 데리고 외모? 다니기 창피하지 않지. 너 우리 수호 한번 만나볼래? 뭐 한번 고민해볼게. 중매를 잘 서면 수리석잔이죠. 그리고 여자분 입장에서도 친한 언니분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소식을 받을 수 있고. 우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꼴이 냈다. 엄청 빨리 결혼하셨네. 그러네요. 아, 저렇게 소개해서 결혼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. 잘 이뤄지면 하고. 아 당신 또 손목 아파? 아 내가 할게. 당신 좀 쉬어. 아니야 괜찮아. 아 쉬어 쉬어. 아 맞다. 나 내일 새벽에 운동 좀 갔다 올게. 조기 축구 형님들이 나보고 또 나오래. 내가 에이스라나 뭐라나. 로키! 아 이거 킥복싱이지. 아, 그래요 다녀와요. 근데 혹시 이번에도 술 마시고 와요? 아니 끝나고 뭐 뒤풀이 할 겸 한잔 하지 않을까? 아, 축구 끝나고 꼭 그래요. 다들 한잔 하시죠. 다들 하시죠.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정한 남편.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.